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grow, develop 두 번째 여러 예문들을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문입니다. The number of people doing that has exponentially grown. 일단 내용을 보시면 the number of 다음에 이렇게 복수가 오지만 실제로는 그 복수의 수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수죠. 그런데 a number of는 뭐가 좀 있다. 좀 숫자가 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the number of, a number of 둘 다 뒤에 복수가 오지만 일반적으로 동사를 받을 때면 a number of는 복수 동사를 받고요. the number of는 단수 동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has grown이죠. 그리고 그것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그것을 붙여버립니다. 이어붙이기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었습니다. 이럴 때 develop은 많이 어색하죠. 그냥 숫자가 늘었다 할 때 grow와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그러면 exponentially 이게 뭐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다소 어려운 표현이지만 알고 활용하시기 아주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예문이 이해되죠. 그 다음입니다. He's encountered a few growing pains. A few 다음에도 역시 복수가 오죠. 몇몇 이렇게 되는데 growing pains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developing pains 뭐 좀 이상하죠. 그러면 growing pains는 뭐죠? 성장통이라는 거죠.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통증 같은 것, 뭐 신체적인 통증, 정신적 통증도 가능할 수 있겠죠. 좌우간 성장통을 겪었는데 encounter 우연히 마주쳤다. 그냥 우연히 마주쳤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약간 좋지 않은 것, 별로 느낌이 아닌 것, 그런 것과 마주쳤다 라는 느낌으로 encounter pain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Q5 English has seen growing popularity among teens. 사실 10대가 Q5 English를 본다 거의 불가하죠. 저희 아들만 해도 지금 고3인데요. 이 영상이 촬영되는 시점에 전혀 안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해야죠. 그런데 20대, 30대는 최근 들어서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계속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Q5 English는 보았다 이거죠. 영어적으로 표현할 때 어떤 사건, 사물이 본다, 무엇을 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Q5 English는 물론 이게 사람이 하죠. 하지만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Q5 English가 보았어요. 뭘 봤습니까? 성장하고 있는 인기를, growing popularity를 10대들 사이에서 이 among 다음에 뒤에 아무것이나 그 연령대를 붙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among과 between, 뭐뭐 사이에 해서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영어적으로는 among이라는 건 서로 구성원 간의 연관 관계가 거의 없죠. between은 연관 관계가 좀 있죠. 역시 과거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Q5 English는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소원이죠. 그 다음입니다. Many patients developed pneumonia. 뉴모니아는 P로 시작하니까 pneumonia 아닙니다. P가 N 앞에 오면 발음이 안 됩니다. 그리고 뉴모니아는 폐렴이라는 병명이죠. 그럼 많은 환자들이 폐렴에 develop 개발됐다? 이때는 발병, 병이 생길 때 develop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폐렴에 걸렸다. 뒤에 병 이름을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병 이름 앞에는 웬만하면 어나 더는 잘 안 붙이죠. 그냥 무관사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비슷한데 주어를 이번에는 병명, 뭐 병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High blood pressure develops early in life. 고혈압이죠. 고혈압은 early in life, 삶의 초반부에 이른 시절에 발생한다. 무엇이 발병할 때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웬만하면 능동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혈압이라는 거 내가 걸려야지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안 걸려야지 하면서 몸부림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삶의 초반기에 생긴다, 발생한다. 저는 의료인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있다고 하네요. 애초 태어날 때부터 혈압이 높은 거죠. 그러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ar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very powerful strategy. 우리는 아주 강력한 전략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지금 아주 강력한
상당히 강력한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내놓은 건 아니죠.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 이러한 내용이 강조되고요. 그럴 때는 in the process of something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전략, 그리고 powerful strategy 하죠. strong strategy. 물론 아라는 들을 수 있지만 좀 어색하죠. 이 왜 어색한지 부분을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grow와 develop 두 번째 시간 다뤄보았습니다. 상당히 난이도 있죠. 그리고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됩니다. grow에는 grow, develop에는 develop 이렇게 쓴다 이해하시고 잦은 반복을 통해서 문장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시면 참 좋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grow와 develop, 그런데 마지막 시간이죠. 어느 한쪽으로 편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